있잖아요. 저 좋아하는 여우가 생겼어요. 와, 축하해요. 아, 아직 축하할 게 아닌가? 문제가 있어요. 상대가 사막 여우예요.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라니 말도 안 되죠. 요즘 세상에 종이 무슨 상관이에요. 하지만 저 사막은 아무것도 모르는걸요. 그러고 보면 다른 종과 가까워지는 건 어려운 일이네요. 처음으로 그들이 낯설게 느껴졌었죠. 나는 얼마 전에... 북극곰씨 반가워요. 그래 맞아, 펭귄. 요새 펭귄 영화를 인상 깊게 봤어. 그래, 펭귄 좀 만나게 해줘. 전 펭귄은 본 적도 없는걸요. 응? 왜? 본 적 없어? 펭귄은 남극에 사니까요. 어? 미안, 몰랐어. 이런 느낌일까요? 사막여우라니. 좋은 아침. 아침 먹었어? 그럴 줄 알고 네 것까지 챙겨왔지롱. 빵이랑 콜라. 미안, 난 탄산은 안 마셔. 미안, 북극곰은 다 콜라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. 와, 정말 미안해. 내 커피 마실래? 뭐 사다 줄까? 어? 어? 아, 북극여우 씨, 어서 오세요.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? 아니요, 저 앞으로는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. 가면 되니까요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사막여우 씨가 추위를 많이 타서요. 곰아, 난 북극도 북극곰도 아직 잘 몰라. 하지만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할 거야. 적어도 너에게 펭귄의 안부를 묻지는 않을 테니까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와 친하게 지내줄래?